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누구든 다 좋은 운을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빨리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눈치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아, 눈치. 네, 그죠. 눈치가 있어야죠. 아, 정답이네요. 네. 왔는지 갔는지 모르는 분들은 또 몰라요.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네. 영상은 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전조 증상. 아, 네. 네. 그러니까 운이 들어왔다는 걸 모든 분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저희 같은 이제 무속인 분들한테 와서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요즘은 유튜브 영상에 뭐 대운이 들어왔을 때 뭐 이런 영상 보고도 또 아 맞네 이렇게 또 동감하시고 내가 대운이 들어왔나 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때가 되고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지나쳐 버리실까 봐 그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오늘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전조 증상 현상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예지몽, 꿈을 예지몽. 꾸게 돼요. 네. 예. 근데 여기서 꿈도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동꿈, 똥꿈, 조상꿈.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무조건 똥꿈 꾼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네. 이 예지몽 중에서 똥꿈을 봤을 때는 똥을 닦아내는 꿈은 안 좋아요. 아. 몸에 막 지저분하더라도 막 묻혀야지 좋은 꿈이에요. 아, 몸에요? 예, 예. 지저분하더라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막 변기통에서 똥이 막 넘쳐나는 꿈. 응. 근데 똥을 치우거나 변기를 내리거나 하는 꿈은 좋은 꿈이 절대 아니에요. 네. 네. 요건 이제 명심하시고 또 조상님 꿈을 꿨는데 꿈에서 조상님이 행색이 막 진짜 살아생전에 그 건강하고 이런 모습이면 괜찮긴 한데요. 막 거지 옷 입은 것처럼 옷이 막 허름한 옷 이런 거 안 네. 좋아요. 그리고 막 얼굴 표정이 어두우시거나 이것도 안 좋아요. 밝은 얼굴에 건강한 모습에 옷도 아주 깔끔한 옷을 입으신 조상님이 나타나시면 좋은 꿈이에요. 아. 그리고 동꿈을 꿨을 때 네. 뭉태기 돈을 막 조상님이 돈을 와서 건네줬어. 이건 진짜 대박 꿈이에요. 로또 사셔야 돼. 로또 사셔야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조상님이 소를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이것도 진짜 대박 꿈이에요. 아... 네. 요렇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고.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외모에 대해서 치장을 하게 돼요. 평소에는 그냥 튜닝 걸치고 밖에 나가도 별로 상관 없었던 사람이었어. 네. 근데 요 앞에 슈퍼 나가는 것도 괜히 옷 챙겨 입고 싶고, 머리 며칠씩 안 감고 있던 사람들도 머리 자주 감고 몸도 잘 씻고 그리고 화장 안 하면 밖에 못 나간 사람들도 얼굴에 치장을 하게 돼요. 예, 진짜로 그러면 아무래도 나를 꾸미게 되면 뭔가 좋은 기운이 더 생기겠죠? 네,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자, 세 번째, 신경의 변화가 생겨요. 자, 이게 뭐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 근데 생각해. 머릿속으로는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마음에서는 정리가 안 됐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분명 대운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주변 정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잔정 때문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필요한 건 분명히 알고 있었어. 그러면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이 사람들한테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심경의 변화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인간 정리가 된다라는 아. 게 중요하죠. 네. 네. 필요 없는 것들을 싹둑싹둑 잘라내야 내 피 빨아먹는 인간들이 없어져야 내 운기가 발복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죠? 벌어서 맨날 남 좋은 일 시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리고 자, 네 번째. 얼굴 화색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런 막 얼굴에 점이나 기미, 상처 이런 이제 흔적들이 조금씩 옅어져 가는, 돈 들여서 고치는 게 아니라 점점 옅어져 가는 경우가 생겨요. 분명히. 그리고 또 주위 분들한테 너 요즘 얼굴 너무 좋아졌다. 얼굴 색깔이 환해졌어. 얼굴 낯빛이 틀려졌어. 이런 소리를 자주 듣게 돼요. 네.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그만큼 좋은 기운이 점점 몸속에서 생기니까 얼굴 낯빛도 틀려지는 거예요. 네. 그건 내 스스로 느끼기보단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새로운 인연들이 생긴다. 네. 네. 뭐 주변 정리를 하는 그런 심경 변화가 있으면 또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없으니까 주위에
새로운 인연들이 생긴다. 이건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 그거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나를 칭찬을 해주고, 나만 보면 막 웃어, 나만 보면 즐거워해주는 사람들. 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봐주는 그런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자, 여섯 번째. 이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 증조증상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진짜로 힘들었어요. 너무. 오늘 하루하루 버티기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이런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내야 대운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오늘 하루 숨 쉬는 게 진짜 힘들고, 내일이 또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뭐, 세상이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네. 돈 있어야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아이들 학원도 보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현실이.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난 지금 오늘도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에 여기서 주저앉지 마시고요, 힘을 내세요. 이 고비를 넘기셔야 정말 좋은 운이 강력하게 들어와요. 네. 근데 이 시기를 못 넘기시면 진짜 바로 이 고개만 넘으면 좋은 시절이 있는데, 예, 근데 이 고비를 못 넘기시면 그 시절을 맛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경을 부딪혀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네. 저 이거 얘기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그러시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아요, 솔직히 요즘. 이제 손님들 상담해 보면. 근데 뭐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또 잘 되는 분들은 진짜 너무 잘 되고, 힘든 분들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진짜 기도하면서 실년 전에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날 때도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 서글픈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니까. 근데 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로 이 고비만 넘기시면 대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힘내셔서 화이팅 하자고요. 네. 새로운 기회는 정말 선물처럼 포장돼서 지금 택배 배달 가려고 여기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네. 내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겨요. 여기서는 뭐 직장의 이동, 뭐 이사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직장 안에서의 이제 변동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변화가 생김으로써 새로운 운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변화하게 되면 주위 사람도 바뀔 거고, 주위의 환경도 바뀌겠죠? 네, 그죠? 그러면 변화가 됨으로써 내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새로운 운이 온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여덟 번째. 골치 아팠던 일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대운은 오고 있고, 일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인연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혼하고 싶은 분들 있죠? 네. 정말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게 안 떨어져. 응. 근데 이혼도, 될 수가 있어요.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진짜로. 네. 그리고 이별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정리가 돼요. 그리고 동업자들끼리 뭐 사업을 하고 장사를 같이 했는데 정말 얼토당토 않게 시작과는 틀리게 너무 남만 못한 사이가 됐어. 그럼 이 사이도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것도 차근차근 정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분명히. 아. 네. 그리고 내가 손해봤던 금전적인 부분도, 나갔던 금전도 다시 들어오는 일이 생겨요. 아. 네, 이렇듯 골치 아팠던 인연이나 골치 아팠던 일들이 하나하나씩 풀려져 가고 있다. 네. 그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매매가 안 됐던 부분, 또 투자 부분에서 어디 묶여 있던 거, 이런 게 하나하나씩 풀려감으로써 금전이 돌면, 이것 또한 대운이 들어오기 전 징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아홉 번째. 건강. 돈이 암만 많아도 아파서 병원비로 쓰면 억울하겠죠? 아,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건강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잔병치레 많았던 분들도 하나하나씩 병이 이제 안 걸리게, 그냥 사소한 감기도 열을 갈 거 하루면 뚝딱 하고 나요. 아. 네. 그만큼 이제 좋은 기운이 발복이 되니까 약발도 잘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건강을 되찾게 되고, 또
활력을 되찾아. 아,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거나 개운치가 않았던 분들도 아 진짜 개운하게 잤네.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머리가 맑아. 이런 식의 이제 생각, 몸이 비로 느끼는 거예요. 아.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네. 네. 그리고 또 식습관이 변해요. 나 라면만 먹었어. 근데 밀가루 솔직히 몸에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 밀가루 줄여볼래 라는 생각이 든다든가, 나 흰 백미만 먹었는데 이제 잡곡밥 먹을래, 뭐 다이어트 하려고 현미밥 먹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식습관이 바뀌는 것도 대운이 들어올 때 내가 준비 자세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 네. 불만, 불평,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불만, 불평. 네. 네. 그냥 뭐 시시때때로 밥을 먹으면서도 이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쟤는 왜 여기 오니, 나한테 왜 말 거니 하면서 이렇게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성격 자체가 온화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냥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냥 모든 게 내가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뭐 왜 살고 있지? 이렇게 막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대운이 들어오기쯤에는 이 마음 자체가 바뀌어요. 아, 내가 숨쉬고 있는 그거에 감사를 느끼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감사함을 표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네. 이렇듯 사시면서 분명히 인생에서 대운은 분명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로또를 맞출 운이 있어도 로또를 사지 않으면 이건 절대적으로 1도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렇듯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이제 준비한 이유는 모든 분들이 이런 대운이 들어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잘 잡으시고, 또 지금 힘든 시국에서 잘 버티고 이겨내신 분들한테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물 포장이 되어 있어요. 대운이. 네. 이거 곧 배달되니까 힘내서 열심히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 재미나게 봐주세요. 네, 선생님. 네. 아, 이렇게 또 희망이 가득 찬 영상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선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성주운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성주운 많이 들어보셨죠? 성주운이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에게 네, 가장 최고로 좋은 운을 갖게끔 하는 그런 해운년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운이 들어왔을 때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운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옛적에는 집을 지을 수 있을 때가 성주운이 다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다렸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파트가 많죠. 근데 옛날 옛적 조상님들 세월에는 집을 지을 때 대들보에 몇 년, 몇 월, 며칠, 네, 다 글씨로 새겨서 대들보를 세웠습니다. 이렇듯 성주운은 집을 지키는 가택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뭐 성주운을 어떻게 표현하냐,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집안을 지키는 가택신으로서 가중팔신, 네, 가족마다 건강도 지켜주고 또 금전의 운도 발복을 시켜주고, 학업자는 학업운을 상승을 시켜주고, 사업자는 사업운을 활짝 열어주고, 이렇게 각각의 개개인의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하는데 큰 힘을 실어주는 가택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집 짓고 뭐 건물 짓고 공장 짓고 이런 데만 활용을 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가중팔신, 가족마다 소원을 이루는데 힘을 실어주는 성주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주운이 들어왔을 때는 중요한 건 뭐냐,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 다 잘 될 거다 이런 기대감에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 앞에, 내 대문 앞에 성주운이 딱 대기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성주신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서 간의 진중, 네, 안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주운이 닿았을 때는 운이 들어왔으니까 다 잘 될 거다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당연히 마음의 준비, 그리고 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맞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주 운맞이. 네. 그래서 성주 운이 들어왔을 때는 이 운을 반드시 맞이하여야 우리 집 간의 진중으로 편안하고 또 안이 안정해서 집안의 대들보, 네,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가족 한 분 한 분도 다 편안하게 한 해 한 해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운이 들어왔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성주 운이 안정이 안 되고 거꾸로 역행, 네, 광풍을 맞아버리면 집안에 근심 걱정, 우환이 끓게 됩니다. 금전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잘 되는 사업이 갑자기 안 될 수가 있고 또 자손으로 근심 걱정,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들보의 역할을 하시던 가택신이 흔들리게 돼 있다. 그래서 집안에 모진 풍파가 이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주운이 들어왔을 때는 성주신을 간의 진중으로 안이안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운이 들어왔을 때 이 운을 맞이하는 분만이 그 운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의 가족마다 한 분 한 분 누구나 다 잘 풀려야 집안이 다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성주운이 다 있으신 분들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한 분 한 분 가족마다 다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성주운은 꼭 받으셔야 되고요. 보통 성주운은 남자만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세월이 변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경제 활동을 남자분들만 하고 계시지 않죠. 여성분들도 앞서서 경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다 그 구성원들 중에 남자 여자분 성씨도 각각이 틀리고 또 나 개개인의 존재성이 있기에 남자 여자 구분을 짓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 일단 가족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내 개인의 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남자 여자 구분 짓지 않고 성주운은 각각 개개인의 운으로 보고 운을 받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주운 뿐만 아니라 2024년도 갑진년 해운년에 내가 정말로 뭔가를 잃어봐야 되겠다. 소원 성취를 이루고 싶다. 그리고 또한 열심히 살아온 세월인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결과치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가족들 간에 갑진년 한 해는 무탈하고 평안하게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소원이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2024년도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과 또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동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미를 또 갖고 이날 성주운맞이, 운맞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해운년에 성주운 드시는 분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998년생 무인생, 1988년 무진생 분들, 1978년 무오생, 1968년 무신생, 그리고 한갑성주, 1964년 갑진생, 1958년 무술생, 1948년 무자생. 네, 요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끝자리, 나이 끝수에 7, 7, 네, 7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고 환갑성주는 61살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운의 운수가 들어왔으니 내가 내 밥그릇 찾아 먹어야 되고 이미 밥상은 차려져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께서는 숟가락 젓가락질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식은 밥 드시고 싶지 않으시죠? 네, 맛있는 반찬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10년 대운, 네, 성주맞이 잘 하시고 또 대운맞이 잘 하셔서 10년 강산이 변하는 세월 동안 무탈하고 또 내가 마음속에 뜻하는 바 소원 성취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합동제입니다. 그래서 성주운 드신 분들은 성주운 맞이를 하시면 되고 또 날이 특별한 날인 만큼 여러분들은 갑진년 한해 1년 간의 진중에
무사태평기 연가, 또 1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을 열심히 빌어보시다 보면, 아 그래, 이 정성 끝에 허사는 없다, 이렇게 느끼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귀인발부, 금전재수, 사업성불, 자손에 관한 학업성취, 또 인연발복, 또 결혼성사, 그리고 또 자손점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몸수도 건강이 최고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소구서원들을 열심히 명화당 처녀부살이 신령님전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뜻깊은 행사는 명화당 처녀부살 혼자 가는 길보다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 다 모여서 큰 힘을 실어서 신령님전에 발언을 하면 아마도 그 정성은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늘 감사드리고, 갑진년 한 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꽃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합동제에 많은 참여 바라고요. 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성주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주운은 10년 대운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겐 언제쯤 대운이 들어올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고 계실 텐데요. 2024년도 갑진년 해운년에 성주운이 들어오는 띠,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98년생 무인생 27살, 1988년생 무진생 37살, 1978년생 무오생 47살, 1968년생 무신생 57살, 그리고 한갑성주에 해당하시는 1964년 갑진생 61살, 1958년생 무술생 67이죠. 그리고 1948년 무자생 77. 네, 이렇게 공통적인 점은 나이 끝자리에 7살, 그리고 갑진생분들은 환갑성주라 61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호명해드린 분들은 10년 대운이 2024년도부터 발복이 됩니다. 본인들이 느끼시기에 내가 뭔가 틀려지고 있는 것 같아,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 왠지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신바람이 나는 것 같고, 주위의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니?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 이런 등등의 긍정적인 얘기들이 들리고, 스스로도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일들이 생기고, 사소한 일들에도 기쁨을 느끼고 아 감사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가까이에 운이 찾아왔습니다. 네, 좋은 운이 왔다라는 증거예요. 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꼭 이런 좋은 운이 왔으면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네, 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면 이 운은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라고 명화당 처녀부살이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운이란 하늘과 땅, 천신과 지신의 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합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어내고, 그리고 될 듯 뗄 듯 하면서도 안 풀렸던 일들이 이제는 결과적으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신이 노력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됐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귀인들이 발복이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겐 승진의 성취도 이룰 수가 있고, 금전으로도 소원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학업, 취업, 그리고 자격증 취득, 이런 것도 다 내가 사회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다 밑거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성주운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집을 짓는 데 써먹는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변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좋은 운으로 발복이 되되, 물질에 관한 금전을 벌고, 또 건강에 관한 것, 사업 성불, 직장 성불,
학업 성불, 내 문서 성불, 집을 사고 싶은 거, 집을 짓는 거, 그리고 또 문서의 이동, 변동, 이렇게 원하는 일들이 흐트름 없이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이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뒷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해 요소가 없이 나를 이끌어주고, 네,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운이라는 건 좋은 운이 발복이 돼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성주운이 반대로 난동이 났을 때 제자리에 안착이 안 되고 내 걸로 만들지 못했을 시에는 반대로 역행, 운은 거꾸로 갑니다. 성주가 난동이 나면 금전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집안의 간의 진중으로 가족마다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뭐 공부 잘하던 학생이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고 잘 되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건강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부지간에 이별의 공방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남편분, 집안의 가장이죠. 네, 가장이 안 하던 짓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부부지간의 이별의 공방살은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니는 니 나는 나가 되고 서로 이성 문제로 법정까지 갈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성주운은 10년 대운이기도 하지만 내 일생의 일대에 있어서 갈림길에 여러분의 인생의 변환점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성주신, 집안을 지켜주시는 가택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내 대문 앞에다 그냥 냅둬버리시면 오히려 간의 진중으로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발생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점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성주운이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그냥 그렇구나 운이 들어왔으니까 다 잘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운을 맞이할 준비를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되겠고 운이 들어왔으니 내 가중팔신 우리 집 안으로 가택신 성주신을 안이안정을 시키시면 여러분들이 10년 세월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평지걸음을 걷고 또 내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도 될듯 하면서도 뭔가가 안 풀리는 네, 그런 인생은 너무 재미가 없고 또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실패는 없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는 성공의 맛만 보고 즐겁고 그리고 또 화이팅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 동행할 수 있는 합동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성주운이 들어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2024년도 갑진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소원 성취를 이루고자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또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내가 노력하는 거 외에 신령님 전에 바라고자 하는 일들을 열심히 명화당 처녀보살이 앞장서서 대신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심자에 진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기회에 꼭 동참하셔서 신령님 전에 기도 정성 드릴 적에 좋은 운은 받들고 나쁜 운은 쳐내야지 온전히 좋은 기운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부담감 없이 팍팍 다가설 거예요. 그래서 성주운맞이, 대운맞이, 네, 그리고 누구 하나 뭐 걸림없이 이런 분은 참여하세요. 이런 분은 안 돼요. 구분을 두지 않겠습니다. 성주운맞이 하실 분은 성주운맞이 하시고 운맞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운을 받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명화당 선생님 하시는 합동제 참여해서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길이 비탈길이 아닌 내 꽃길이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명화당 처녀보살 핸드폰으로 네 문자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가오는 운은 누구나에게나 갈 수가 있지만 내 거가 돼야지 좋은 운을 지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 여러분들께 온전히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의 좋은 뜻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네,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은 골고루 다 나눠 가져서 2024년도 갑진년 모두들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